지크스랑 바이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눈 마주칠까봐 눈 깔고 다녔답니다. 마법공학 상자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항상 열쇠만 많아져서 오랜만에 보는 마공상이 반가웠답니다. 빠져든다. 불치는 놀았습니다. 살덩이를 본인이 원하는 이니셜을 적으면 직원분이 발에 디지털 타투를 해주셨어요. 발은 달콤해 발이에요. 코스프레 행사가 있었어요. 와, 미쳤다 이거. 뒤틀린 왕전의 쿠키가 아닌 비건 쿠키랍니다. 노밀크 노버터래요. 약간 문도 맛나게 생김.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예요. 아케인 글자가 영롱하게 빛나서 올 2층에는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와, 미친 퀄리티. 여기는 마법공학 연구소예요. 타노스 바이의 건틀렛이 그려 직원분이 수작업으로 프린팅과 열처리로 에코백을 만들어주셨어요. 완성! 징크스의 아지트 벽면에는 거여운 징크스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지트 내부에서는 그래피티를 그려볼 수 있는데 저것은 크툴루 소환진을 그리는 장면이에요. 웰시 고르키의 본체는 무조건 웰시 고기입니다. 저 빛나는 고를 보세요. 활짝! 징크스 넨도로이도 전부 품절이었습니다. 발 겁나 비쌌던 것. 2021년 11월 7일 넷플릭스 아케인 에피소드 1 방영에 정 많은 기대와